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한 가운데 이번 베이지북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제가 약간 또는 보통으로 성장을 했지만 네 곳의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앞서 3월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서 5월에도 0.5%포인트 인상한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직전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보통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하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주택은 물론 소매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소비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69%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지만 이와 함께 휘발유 가격과 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는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응답자의 90%는 향후 3개월 내에 여행 여부를 결정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또 여행을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90%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19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78%를 기록해서 이제는 팬데믹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고유가가 새로운 어려움으로 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 기회가 열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올해 초 대비 22%가량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일부 기술주들의 주가가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졌다며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향후 몇 년간 실적 기대감이 높다며 투자 의견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9%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기술주들이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성장주나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의견도 자주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소형 자동차 구매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 가격이 30만 위안 이하인 승용차에 한해서 구매세를 절반가량 인하할 예정인데요. 앞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4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5% 감소를 했고 특히 상하이에서는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200만 대 판매 증가 효과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내연기관차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업황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